지난 17일 출근 중이던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CCTV엔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사고를 확인하고도 그대로 달아났던 사실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아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출근길에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뺑소니차에 치여 중태에 빠진 사건. 차 앞부분이 크게 파손될 정도의 엄청난 충격에도 술에 취해 있던 20대 남성 A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도주하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CCTV를 자세하게 살펴보니 사고 차량이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3분 뒤 피해 여성이 아직까지 도로에 쓰러져 있지만 사고 현장을 확인한 뒤 그냥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영장 실질 검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인계되던 중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피해자분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니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피의자가 무보험 상태였던 점, 신호위반으로 법규를 어긴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수사할 예정입니다. 같이 술을 마신 친구들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